17년 동안 여기에 각자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부분은 임대료를 국방부에다가 같이 세금을 그 사용료를 내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거제시가 2017년도 3월 9일부로 거제시 지신도를 이관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상황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2019년도에 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신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들어간 거예요. 5년 전 거제시가 지심도를 매입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 건데요. 지신도 주민이 운이 나쁘게 외증 시도 때또 강제 이주를 당했고 강제 이주에 대한 그 아픔을 겪은 거는 지신도 주민이란 말입니다. 강제 이주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건데요. 이 작은 섬에서 강제 이주 문제가 두 번이나 불거진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벌어졌던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섬의 끝자락에 오르자 오래된 집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정사각형 집. 문이나 외벽, 그리고 지붕 모양까지 우리의 한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집주인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복정주 씨는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8년 전 부친이 매입한 이 집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좁은 평수의 집인데 앞에 방이 하나 있고 이쪽 지나가는 이상한 쪽문 같은 게 있어요. 구조가 특이하더라고요. 확실히 한국 사람, 한국 집은 아니구나. 근대 건축물 복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집의 정체는 과연 뭘까? 저희 공사할 때 보니까 이거 이름이 비늘판벽. 비늘판벽. 네, 이렇게 우리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켜켜야 되어 있다고 해서 비늘판벽에 위에 보시면 지붕도 일본식 기와, 우리 이제 일식 기와라고 부르는데 일본식으로 우리 한식 기와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한식 기와는 암키와 수키와 돼 있는데 얘는 조금 더 간소화되어서 일식 기와라고 부르는 일식 기와 형태인데 지붕도 오진각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 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쓰자는 집기들이 있긴 한데. 이지영 교수가 가장 먼저 바닥을 살핍니다. 바닥이 아닌데? 방 안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옷장인 건가요? 네, 벽장 개념으로 일본 건축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경우들입니다. 오시레라고 이름이 있거든요. 오시레. 네, 그래서 일본식 벽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 전통 건축, 일본의 이제 민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식 기와를 쓰고 비닐 판벽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수리를 했지만 일본식 집의 원형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 전체를 딱 떼서 일본 본토에 갖다 놔도 크게 뭐 형식이 어긋나지 않게 당신 정말 본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처럼 일본의 흔적이 남은 건물은 지심도 전체의 15집 중 13곳입니다.